안녕하세요. 서명이와 함께하는 불닭 시간제. 네. 안녕하세요. 불닭TV의 고든 램지 준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불닭TV의 백종원 정동원입니다. 네, 저는 불닭TV의 강호도 이민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실험 저희가 직접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죠? 네. 네. 자신 있어요? 네. 제가 오늘 소스가 불닭 소스로 넣은 거는 밥찌기. 불닭 소스라고? 그러니까 물 대신 불닭 소스만 넣는 거예요? 세상에나 이걸로 밥을 만들어요? 이걸로 밥 지으면 지진다 돈가스 그런 거 있을 필요가 없잖아. 예, 밥 잘 지어요? 제가 벌써 한 28년 동안 혼자 살아가지고 밥 짓는 거 아주 자기입니다. 예, 궁금한 게 밥 짓는 걸 잘해요? 밥 먹는 걸 잘해요? 아니 궁금해서, 아니 궁금해가지고. 아유, 처음부터 싸우게 생겼네요. 아, 예. 아무튼 우리 빨리 밥 짓도록 합시다. 네. 여기 네. 또 미션 드릴게요. 네. 고급스럽고 우아하게 까주세요. 세상에 수저. 수저. 아~ 자, 고급스러운 수저.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 면적이 약간 더 넓은 것 같은데. 오. 네. 저 이거 처음 먹었는데. 어, 잠깐. 네. 아 이거 누구 코에 붙여? 아니, 모습이 약간. 아, 이거 모습이 대장금에 나온 백종원 씨 같기도 하고. 처음에 진짜 맛있거든요. 약간. 어때? 아, 그 거시기 뭐라 하냐. 그냥 저기 흥분해서 말 안 넣어. 자, 그럼 뭐 맛만 봅시다. 우리. 맛만 봅시다. 네, 네. 어때요? 아, 이거 확 오네요, 갑자기. 먹어볼게요. 어때요? 아, 이게 진하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애드립 생각하지 말고. 예. 자, 생각해야지. 일단은 그냥 단순 캡사이신 맛이 아니에요. 불닭 특유의 초창기 초심으로 되찾는 느낌? 아, 요새 불닭이 초심을 잃었다? 불닭 요새 정신 못 차린다? 좋아요랑 구독. 아, 저도 한 가지 생각났어요. 그 일반 칠리 소스에 조금 더 이제 그 매콤함이 들어가서 적당한 먹을만한 정도. 이거 근데 치킨에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자, 지금 우리 뭐 맛 표현은 이 정도면 됐고. 네, 한번 지어봅시다. 한번 지어볼게요. 네, 네. 밥 찍으러 가요. 제가 예의를 갖춰서. 그럼 저도 주선으로. 네. 아하, 온다. 이 영상 대박 난다. 자, 2컵 넣습니다. 네. 쌀 씻을 때 쌀이 물을 먹잖아요. 그렇게 물을 많이 먹으니까 씻을 때부터 소스를 넣는다. 아, 좋아요. 네. 멘트 좋아요. 과하게 넣죠. 아, 그럼 뭐 본인이 넣으세요. 좀 약간 투머치하게 넣겠습니다. 오케이. 네. 네. 어차피 씻는. 말리지 마세요. 말리지 마세요. 아니, 안 말릴 건데요? 말리세요. 말려주세요. 그만. 색깔이 물 버리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불닭 냄새 나는데 확실히 그 밥 사이사이 아래 불닭 소스가 딱 다 침투한 것 같아요. 진짜. 자, 이제 마지막이죠. 물 양 조절해서 소스까지 해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따라라라라. 오, 소리가 너무 좋은데? 손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이두께로 하면 싱거워질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방법이 있죠. 손가락 하나 들고 여러 개 하는데 소스 한번 넣어볼게요. 자, 우선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게요. 아니, 끝이 없는데. 예. 진짜. 자, 바로 밥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스 후적후적 한번 해주고요. 흔들어주고. 세 번 씻고 나니까 이미 소스가 배어 있어요. 정말 핵 소스 밥이 될 것 같아요. 그냥 핵이에요, 핵. 밥이 아니에요, 핵이에요, 핵. 자, 놓고 닫고. 하나, 둘. 오메불망 요것만 우린 기다려야 돼요, 지금. 나 기다리는 동안 할게 없어요. 아, 좀 쉬고 싶은데. 컨셉 쉬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미간 아, 쪽. 진짜 이거 내가 할 말은 아닌데 진짜 못생겼다. 와, 아니 거의 얼굴 드리블이 이강이냐. 자, 세 개 남았네, 세 개. 실패. 이거 10개 다 떨어뜨려야 성공인 거야? 어? 아, 다 떨어뜨려야 돼요? 네. 시작. 뭐 하세요? 아니, 잘했네. 잘한 거네. 제가 몇 개? 한 8개 떨어졌나요? 정확히 8개 붙어있어요. 자, 염원이 담긴 이 쪽지 2개 한번 그러니까 읽어주세요. 제가 약간 신세대 용어 적었어요. 불닭TV 킹왕짱. 엄마 사랑해 아빠도. 좋아요랑 구독. 여기 아니 줍시다 이거 줍시다. 아, 이거 구독 취소해주세요. 구독 취소하세요. 아, 그... 제발 끝내주세요. 마지막. 끝났어. 하나.
아, 진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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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잠깐 잠시만 자, 저희는 참고로 게임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게임인 거 예, 양해 바랍니다. 아 제가 말을 하는 와중에 떨어뜨려 버리네요. 치즈 합시다 치즈. 야 나 지금 치즈고 뭐고 없다 야 지금 모든 다 싫다 야. 대박나는 기원으로 한국성 화이팅 외치면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오 연기 좋아요. 일단 치즈 올리기 전에 한번 그냥 밥 먹어봅시다 한번. 네. 우와. 한 숟가락씩 제가 드릴게요. 아우 현미밥 색깔에다가 불닭 소스가 살짝 곁들여진 느낌이고 따로 노는 느낌 안 들고 그냥 하나가 된 느낌이 돼. 아 우리 고유 막내 저부터 맛보도록 할게요. 네. 네. 맛이 어때요? 솔직히 말하면 소스를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아. 이게 좀 맛이 좀 연한데 마늘 조금 더 깊게 넣으면 진짜 맵지도 않고 밥하고 고추가 약간 좀 버무려진 느낌? 네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고든 램지씨 냄새 합격. 불닭 소스 한 찔끔 넣은 느낌. 어. 안 매워요 지금. 제가 이 정도면 진짜 거의 누룽지예요 진짜 거의. 자 갑니다. 참맛보다 뒷끝맛이 있네. 아 그쵸. 뒷끝맛이 살짝 매콤해요. 간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먹어도 괜찮아요. 진짜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거를 좀 더 넣으면 진짜 매콤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홈쇼핑 지금 10초 남았고요. 네. 빨리 구매하세요. 매진 임박. 치즈 한번 받아봤잖아요. 아 먹어봐야지. 진짜 못자라 진짜 맛있는데. 비주얼 뭐야 갑자기 깡패 됐어. 아 나 진짜 세상에. 이거. 와. 자 한번 먹어볼게요. 어때요? 와, 치즈 진짜 맛있다. 아 치즈가 맛있다고? 아니 근데 적절하게 좀 조화됐다 해야 되나? 그 매운 거 못 드신 사람이 좀 치즈와 같이 먹고 싶다 하면 진짜 추천. 먹어볼게요. ASMR.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아까 약간 밍밍했던 그걸 커버 쳐주는 것 같아요. 고소함으로. 아 오히려 치즈가 네, 진짜 대통령급 실드. 좋아요랑 구독. 네, 이게 또 기대되는. 이거 먹으니까 이게 또 기대되는. 이게 진짜 기대되는. 이 위에 살짝 또 뿌렸죠 아까. 먹어볼래요. 어제 감기 몸살 때문에 좀 몸이 안 좋아서. 네. 말만 하자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표현이 필요 없어. 먹어봐. 여기 근데 필요해요. 여기 또 먹던. 네. 저희는 필요 없는데 여기 필요해요. 예. 네. 그 밍밍함이 하나도 없어. 아 진짜. 진짜 맛있어. 매운 건 어느 정도예요? 매운 정도가? 매운 정도가 원액을 넣으니까 저한테는 딱 맞아요. 딱 맞아요. 원액을 넣으니까 더 딱 맞아요. 와 진짜 맛있다. 맞지? 매운 거 좀 좋아하고 좀 즐기는 사람은 진짜 딱 좋아할 맛이 진짜. 이거랑 비교하면 또 어때요? 여기도 훨씬 맛있어. 아 이거 주고 싶지 않다. 아 근데 진짜 맛있어. 나만 먹고 싶다. 아 진짜 맛있어 진짜. 일단은 진짜 맛있고요. 제가 매운 거 아까 못 먹는다 했잖아요. 이 정도면 매콤하다. 근데 치즈로 이제 매운맛을 좀 없애주고 고소하고 진짜 맛있어요. 자 저희가 오늘 불닭 소스로 밥짓기를 한번 해봤어요. 어땠어요? 아 오늘 솔직히 촬영인지 식사인지 정말 너무 맛있어가지고 깜빡했어요 제가. 진짜 맛있어요. 진짜 시중에 사서 꼭 먹어볼 거예요 진짜로. 아 요런 촬영이라면 저도 얼마든지 환영 감사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거 궁금하신 분들 꼭 한번 드셔보세요. 이름 걸 수 있어요? 걸게요. 저희가 또 이제 준비한 이벤트가 있거든요. 감상평이나 이거 궁금해요 이거 해주세요 라는 것들을 댓글로 적어주시고 이메일까지 주시면 3종 세트 5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또 못 만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제발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먹어봐요. 둘이서 한 입씩 먹은 거 맞아요? 거의 없어졌는데? 네.